아, 부르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그럼 우리 여기 온 이유가 뭐죠? 오늘 전기차 타시고 네 해남까지 가시는 거예요. 아, 말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해남 무슨 그냥 차를 타도 5시간, 6시간 걸리는데. 그러니까 벨트 메고. 근데 어? 지금 이렇게 차 막힐 때 벨트를 타면 어떡해? 시내주행에서 길이 막히잖아? 모터가 회전을 안 해. 그래서 전기를 갖다 쓰지 않아. 아 그래? 어. 그럼 지금 연료를 안 먹는 거야 지금? 아예 배터리 소모량이 없어. 고속도로 고속주행보다는 시내주행이 훨씬 더 좋은 차야 이게. 아... 자, 드디어 고속도로를 주행을 할 거야. 아, 한 번 충전하면 얼마 남아? 권장은 150km 정도 나와. 근데 겨울철에 히터, 여름철에 에어컨을 작동을 했을 때 한 120km 정도, 약 120km 정도 갈 수 있어. 해남을 가려면 서해대교를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리로 왔어? 홍성을 지나서 서해대교를 타야 되는데 그 뉴스 봤어? 아 지금 뭐 번개를 맞아서 서해대교가 약간의 사고가 있잖아. 그래서 거기를 못 타. 딱 맞춰서 왔어. 회원 카드를 카드 되는 곳에 접촉하여 주세요. 어, 뭔가 뚝! 오케이! 오, 되게 신기하다. 이게 되고 있는 거야. 어, 배고프다. 야, 튀김을 타. 똥은 20%인가요? 똥이 있어요, 똥이. 아, 왜 똥이 뭐예요? 똥이라고 그러지. 똥. 충전 중지 버튼을 누르면 오오. 충전을 중지하시겠습니다. 나 이거 처음 해보는데 네. 너무 잘 알잖아. 무게가 많이 차에 늘어나잖아? 그러면 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돼. 우리한테 연료는 뭐지? 배터리. 야, 이제 안 돼. 배터리를 많이 사용 똑같아. 근데 우리 합친 몸무게가 100kg 살짝 넘는데 뒤에 피디님 달리시잖아. 그렇다면 피디님이 100kg가 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 셋 버려야 돼. 내려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건 피디님이 뭐 생각을 하시겠지. 내가 생각했을 땐 피디님이야. 정답. 어. 우리 피디님은 없었어도 한 20kg 더 갈 수 있어. 당연하지. 그건 당연한 거야. 아. 내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못 가잖아? 중간에 피디님을 던지고 갈 거야. 맞았어. 좋아. 아, 경고음. 아직 안전합니다. 시연아. 응. 아,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 안 남았어. 충분히 충전소까지는 갈 수 있는데 조금 애매해. 그래서 그럼 히터를 끄자. 아닌 것 같아. 아니야. 히터를 끄고. 아니야. 이거 무릎담요를 덮어. 무릎담요를 덮어. 추우면 무릎담요를 덮고 히터를 일단 끄자. 저 이게 전력이 모자르면 이런 걸 다 꺼야 되니까. 너 이게 피부 건조한 것 봐. 히터 오래 들어가지. 너 고윤정 씨 알지? 알지. 피부 장난 아닌 거 알지? 그 사람의 노하우가 뭔지 알아? 히터를 아예 안 둬. 다른 사람들만 주관하는 거. 나도 한번 운전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다음 휴게소까지만 내가 한 번만 할게. 아, 네가 운전한다고? 응. 평상시 운전도 안 하라는 애가. 야, 운전 안 하니까 운전 좀 해. 근데 이게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드는 거 보면 가속을 할 수가 없어. 아 이게 또 운전석이 아니니까 좀 마음이 그런데 전기가 아깝네. 아깝다니까. 화석이가 되나봐. 난 재밌어. 방송도 재밌고 레이싱은 뭐 내가 한 17년 차 되잖아. 아 맞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레이싱은 그냥 나의 삶의 일부분이고 방송도 너무 재밌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시연아. 응? 그럼 지금까지 많이 쉬었잖아. 응.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잡아놓고 쉰 거니? 아니 솔직히 쉬면서 앞으로 뭘 해먹고 살까 고민을 하려고 그 기간 동안 쉬는 거였어. 근데 오늘 정리했어. 뭐? 오빠 옆에 붙어있어요. 나 좀 찾아줘. 나 잘할 수 있거든? 나 미치겠다. 수리하는 거 아니야 오빠? 뭐지? 수리하는 거 아니야 오빠? 지금 수리 중이신 거예요? 네, 왜 내 말을. 아, 난 솔직히 무서워. 이야! 솔직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먹기 좋아서